여름철이에요.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참 그렇게 참 쉬운 깨지기가 쉬운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팁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한 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설사를 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갔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장염입니다. 그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를 이제 계속 몰아갑니다. 야, 너 밖에서 도대체 뭐 먹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계속 꾸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듣다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그 순간에 당황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밥,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그 찌개를 먹고 난 이후에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곧장 버려버리는 주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아마도 많은 주부들이 데펴서 내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똑같은 것을 또 그대로 가지고 나올지 몰라요. 제 아내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탈이 날 수 있는 거죠. 반찬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냉장고에 넣었던 반찬통을 꺼내가지고 나옵니다. 온 가족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 반찬통을 다시 곧장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온에 그대로 1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놔둘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냉장고에 넣고 또 그 다음 식사, 그 다음 식사 반찬통에 반찬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냉장고의 냉동실을 한번 보십시오. 기한이 벌써 지난, 그래서 폐기해야 될 식재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전문 의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면 적발이 안 될 가정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규정을 잘 지키는 업소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비틀어버리는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러독스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 역설적인 내용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의 결과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역설입니까? 우리 한때 귀농붐이 일었습니다. 복잡하고 너무나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아, 이제는 탈출하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 짓겠다고 귀농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성공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매스컴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리워진 많은 분들이 귀농에 실패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모았던 돈을 날려버리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아서 지금 블레셋 땅 그랄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같이 짓는 거지요. 아마추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100배의 결실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에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 누릴 수 있는 최고치의 결실과 축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얻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이 농사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초짜배기 농사꾼이. 거기에 지금은 대흉년으로 땅이 굉장히 척박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 흉년을 피해서. 그러나 1차적으로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잠깐 머물다 상황 나빠지면 애굽 가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너 절대로 세속도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애굽에는 내려가지 마라. 그랄 땅까지는 괜찮다. 내가 너를 조금 봐줄게. 하지만 애굽에는 가지 마.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염려가 마음을 팍 짓누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앞길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깜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그 백성에게 역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복을 줄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지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계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피엔드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과 같은 그 땅에 와서 첫 농사지은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 땅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미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영국군 특수장교인 로렌스 중위입니다. 사막을 지금 쫙 그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엄청난 태양, 그 사막에서 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뭐 갈증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랍인 안내원이 우물을 발견을 해요. 두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 오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점과 같은 하나가 딱 눈에 띄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점과 같은 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낙타에 타고 있는 한 아랍 사람입니다. 로렌스 중위와
안내원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호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적군인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낙타에 타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쏩니다. 이 안내원이 머리를 맞고 즉사를 해버려요. 이 로렌스 중위가 분노합니다. 낙타에서 내리는 이 아랍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러자 이 아랍인이 길게 또 설명을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은 내 거란 말이요. 여러분, 이 중근동 물이 너무너무 귀한 이곳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물을 흙으로 막고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린다. 가축과 사람들을 이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건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이 우물 문제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일이 그곳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우물물은 여러분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들입니다. 소유권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이후에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아브라함 가문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졌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거부가 되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 우물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간단히 말해서 꺼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차단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박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억울해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억울함이 마음에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갚아주고야 말리라, 아니 몇 배로 갚아주고야 말리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떠올려야 될 때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에 해코지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이 부분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뛰어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이삭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등가 교환의 원리를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등가 교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뭘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등가죠,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자면 누가 내 권리를 뺏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되받아쳐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삭 가문의 소유로 되어 있던 우물물들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메우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 아니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을 나한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약해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사설 군대가 318명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300명, 이건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카인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왕들을 쫓아가서 괴멸을 시키고 자기의 조카를 되찾아오고 모든 소유물을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그 모든 것이 이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지금은 더 많은 종들을 그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밀고 나가서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장소를, 위치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살리려고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새로이 판 우물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 또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갈등이 생기면 장소를 또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삭의 옆에 뭔가 들쑤시기를 좋아하고 말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이게 가관이었을 겁니다. 야, 네가 뭐가 못나서, 네가 힘이 없어, 네가 사람이 없어, 네가 능력이 없어, 왜 너 그렇게 무식하게 자꾸 어리석게 당하기만 하는 거야? 맞서 싸워! 얼마나 들쑤셨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인생의 성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삭아, 너 그랄 땅까지는 괜찮아. 애굽으로만 가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이삭, 조용하게 잠잠하게 옮겨다니는 이삭,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마지막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옮겨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다. 이건 천국 시민들이, 즉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온유함 그 자체예요. 그럼 그 온유함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회방하지도 또 다툼이 미치지도 않는 넓은 장소와 풍성한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이삭이라는 인물의 삶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이삭뿐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핍박에 그는 쫓겨다닙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으면 그 핍박받고 쫓아오면 도망칩니다. 계속 십수년을 그렇게 그는 압박과 그 억울함을 수치를 그대로 인내하며 견뎌나갑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그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억울함 갚아주시고 나가 잃었던 모든 것 되찾게 해주십니다. 시편 37편은 그런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등가 교환의 원리처럼,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내 것 취하려면 내가 남을 짓이겨야 돼. 남이 나를 억압하면 나도 그에 맞게 내가 충돌해야지 내 권리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다윗의 말처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 악한 사람 대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똑같이 악해져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하고 뱉지 말아야 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삭처럼 또 다윗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책임져 갚아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삭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오래 정주하였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사진이죠. 서쪽, 그 바다 쪽에 블레셋 지역인데 그 그랄 땅에서 이제 내륙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 부엘세바, 빨간 그 테두리를 한 그곳에 이삭이 이제 정주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 이삭이 했던 아주 특징적인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삭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장막을 치고 샘을 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가정생활,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정착하면서부터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시작했고 그 바탕 위에 자기의 삶을 건축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를 우리가 보면은 그 어디에도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지금 부엘세바에 정착한 그 시점부터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진정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죠. 이삭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왜 나한테 왔느냐고. 아비멜렉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삭이 떠난 이후에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아비멜렉이 이삭이 떠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루어진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이 순간순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완전히 초보 농사꾼이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노련한 블레셋 농사꾼들이 거둘 수 없었던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가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빼앗기는 순간에도 대적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그 이삭의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삭을 쫓아냈는데, 내가 해코지했는데, 내가 빨리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지 않으면 이삭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구나.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이삭에게 달려와 평화 조약을 맺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로써 원수지간이 화평의 인간관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삭은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사신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앞에 처할 때 그 순간에는 신앙을 팽개칩니다.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흉년의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 여러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증적인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영적 도약을 그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니까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되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그 모든 억울했던 과거가 다 봄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의 날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억울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악화되기가 십상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일 그리고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의 길로 그 순간부터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식사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의 로키 산맥은 정말 절경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그 중에서도 뱀프라고 하는 지역은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상황이 허락하시면 그 뱀프라고 하는 곳을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멋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뱀프를 가신 거예요. 그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절경을 보면서 막 입이 이렇게 탁 감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한글로 할머니 집, 상호가 한 할머니 집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봤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가 있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 뭐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라면도 있어가지고 사발면을 맛있게 드시고는 궁금해서 여쭤봤대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머니 가정 말고도 여기 교민들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총구석에, 그 깊은 곳에 15명이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여쭤봤대요. 할머니, 그러면 거기 교회도 있나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3개나 있다는 겁니다. 15명인데 교회가 3개.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여기 관악구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관악구 차치하고 이 블랑만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많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과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물 터뜨려 주심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이삭,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갚아주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치받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축복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